어떻게 진행이 될지 총 선수는 34명의 선수가 참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m 스프링보드도 물론 중요하지만 플랫폼이 더 큰 경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예. 스프링 경기는 아무래도 조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좀 접근하기 어렵지만 네. 플랫폼 같은 경우는 스텝을 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일반 마스터드 분들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인, 이 다이빙을 시작하게 된 계기, 윤시현 선수가 드디어 이제 플랫폼 경기에 나오게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윤시현 선수는 맥주병이었거든요. 네. 물을 그렇죠. 정말 무서워했는데 이제는 네. 좀 친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 수영도 못하던 윤시현 선수, 오늘 대박 반전 있습니다. 아, 윤시현 선수가 또 반전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와! 와! 지금부터 플랫폼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매치 눌렀어요. 지금 차량이 바닥이 보이니까. 예. 자, 어쨌든 우리 선수들 기대가 됩니다. 자, 여자 선수들부터 플랫폼 계단을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103미, 101미, 5m. 자, 네. 앞으로 서서 반 구부린 자세입니다. 자, 이제 뛰어도 된다라는 호각 소리가 있었고요. 네. 자, 첫 번째 주자 백선미 선수가 준비 과정을 모두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자, 깔끔하군요. 바로 들어갑니다. 자, 깔끔하군요. 바로 들어갑니다. 101. 기술을 바꾼 것 같아요. 일단 스타트는 부드럽게 시작을 하겠다. 갑자기 아닙니다. 좀, 예. 지금 잘못 뛰운 것 같은데. 지금 먼저 선수가 예고를 무조건 한 대로 뛰어야 되는 겁니까? 네, 지금 101 선수는 A형을 했는데 지금 네. 종목 신청에는 B로 되어 있습니다. 네. 끝나지 마시고 103B 7.5. 자, 브라이드 선수 들어갔습니다. 자, 브라이드 선수 들어갔습니다. 역시 브라이드 선수는 브라이드 선수가 이 3m 스프링보드에서도 네. 지금 최고 점수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네. 탑메이커예요. MVP 같아요. 제가 다시 하죠. 전혀 동요되지 않아요. 선수 몰랐대, 그냥 하던 말 하는 거. 감사합니다. 잘하시네. 40점이 나왔습니다. 40점. 리더. 리더. 화이팅! 유이 그리고 이제 유이가 계단을 올라서고 있습니다. 자, 계단을 올라서는 저 당당한 만큼이나 유이 100A 7.5m 7.5m에서 난 더 이상 떨지 않겠어. 난 더 이상 높은 곳에 자 이제 두려움은 없다. 출발하라는 휘각 소리가 있었고요. 유이입니다. 유이. 자, 유이. 자. 오! 발만 신경 써. 발만. 위로. 마음을 맨, 한번 가다듬고. 맨 첫 번째 선수. 자, 플랫폼. 안정적으로 뛰어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도. 자, 제가 좋아요. 들어갑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유이. 첫 번째 시도. 자, 제가 좋아요. 들어갑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유이. 어떻습니까, 선생님?
괜찮았습니다. 지금 유희 선수가 이 종목을 심리까지 했지만 네. 안정적인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7.5m 조금 낮춰서 네네. 뛰었습니다.